흘러갈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흘러갔던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따라서 흘러가게 되겠죠. 그죠? 생각이나 감각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감수했을 때, 그 전에 내가 해왔던 습관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습이 무섭다, 습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그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각이가 났을 때 우리는 거의 자동화된 반응으로 그 다음 생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연결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도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도 그래요. 잠을 자려면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생각이 꼬리꼬리 연결돼서 잠을 못 자요. 현대인들의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뭡니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화를 내는 반응을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여행을 갔는데 민박을 갔는데 내가 잠깐 이제 시내 여행을 갔다 옆 시내를 관광하고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내 짐을 옮겨버렸어요.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화가 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자동적인 반응으로 화를 내고 주인한테 왜 이렇게 했냐고 불평을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내가 즐겁게 여행했던 그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아, 이런 불쾌감 때문에 다음 여행 일정이 다 망쳐져 버린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멈추는 거죠. 멈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과 생각, 감각과 감각을 연결하는 그 고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상태에 계속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태에서 틈이 보입니다. 그 틈이, 아, 그 틈을 자각하는 순간 내가 알물 얻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그게 말하자면은 자기 인식이고 그 인식이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할수 있는 여력을 줍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반응으로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고 이 반응을 놓고 다음 반응을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화를 내면 내일 일정도 망쳐지고 그러면 여행의 즐거움은 모두 다 없어지는 거니까 화를 내지 말고 일단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주인에게 다른 방을 달라 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설사 앞에 일들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이 있더라도 그날 하루를 잘 넘기고 그다음 날은 즐겁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따라서 가지 않고 그 생각을 거기서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그 순간에 그 생각을 딱 붙드는 순간, 아, 내가 화가 났다, 기분이 나쁘다는 걸 붙드는 순간 그 생각을 보이고 그래서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여유 있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심리학적인 말로 주의 집중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하향식 주의 집중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상향식 주의 집중이 있다고 합니다. 하향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뭘 먼저 이렇게 집중해야지 했을 때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오늘 어떤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집중해서 일을 해야지. 그래서 다른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그것만 집중하는 것을 하향식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를 내려서 그 지시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고 모든 감각이 움직여지는 것을 하향식 주의 집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향식 주의 집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에게 느껴지는 여러 감각들을 자각함으로 해서 그것들이 정보 주어 주는 정보들을 내가 흡수하는 것. 그럼
우리 불교 명상 사띠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삼양식 주의집중도 가능하지만 하양식 주의집중도 일어났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상향식 주의집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의식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감각들, 모든 정보들을 본인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노출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 코, 귀 이렇게 오감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게 되는 고급 생물입니다. 근데 이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행동의 습관이 그것들의 일부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불교식의 명상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을 주도해 가는 게 아니고 호흡을 반박자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다른 감각이 일어나면 또그 감각을 확인하면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하는 이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본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정보들에게 완전히 다 오픈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모든 감각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만 보고, 예를 들어 그 사람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했다면 더 다른 요소들을 놓고 판단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선입견을 갖고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자신의 선입견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반응이 나온다면 이 반응이 과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는가를 스스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반응의 기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자신의 반응을 자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유념기부터 형성됐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 수행이 깊어지면 바로 자신의 반응 방식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굴러가는 방식을 보게 되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했구나.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악화됐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각의식이라는 거예요. 경계의식. 어떤 상황들을 나에게 줄때그 상황을 빨리 캐치하고 그것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인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맹수들이 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면은 빨리 알고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된 반응이 이렇게 우리가 뭐 유전적으로 자동화된 반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뭡니까 괴성을 들으면은 그 소리 듣자마자 막 튀게 돼 있고요. 뭐 불을 보게 되면 그걸 보자마자 두려움을 잠기게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올바른 정보를 다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들때그 소리가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온전하게 다 수용하려면은 우리는 의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주의 집중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우리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 사띠, 마음을 알아차리는 상태에 계속 놓는 이 명상이 굉장히 우리 삶을 바꾸는 이유는 바로 주어진 현재 모든 정보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집단을 통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 이제 불교 수행을 한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감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높았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에 빠지는 건 뭐냐면 잘못된 행동, 잘못된 판단을 계속 해가는 것에 있거든요. 그걸 바꾸면은 삶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어떤
어떤 감각을 받아들일 때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 수라고 하는데, 좋다, 나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덤덤한 세 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동물적인 반응이에요. 아, 이게 나한테 좋겠다. 아, 이건 나한테 위험의 신호야. 이거는 뭐 별로 생각 안 해도 되는 신호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반응에서 그 다음 반응으로 연결할 때 우리 자신이 그동안 했던 방식으로, 만약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할 때 아, 저건 나에게 공격적인 신호야.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뭐 화를 낸다든지 반감을 표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중립적인 감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의식이 머무는 그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자동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거기서 틈을 두고 다른 반응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불교 수행법이 가는 굉장히 큰 그 변화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행동만 교정하는 게 아니고 인지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인간들이 다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무언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때 제일 힘들어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차라리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때는 굉장히 그 자체, 암 자체만으로도 거기서부터 좀 해방이 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으면은 그것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건 간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불교 명상, 알아차림 수행을 계속해 가다 보면은 자기의 감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어떤 의식의 상태이다. 그래서 들어오는 감각들에게도 열려있고 그 감각에 대해서 자신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방법을 또 찾아내게 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은 감각이 확장되는 경험들을 하시게 돼요. 이제 본인 그전에는 무덤덤하게 넘어갔던 그런 감각이 굉장히 선명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생생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나오면서 봤던 그 낙엽 하나하나가 정말 생동감 있는 색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바쁘게 생활하고 어떤 다른 생각이 쏠려 있으면 자신에게 들어오는 감각을 많이 차단하게 되거든요. 그럼 삶이 주는 다양한 그 자극과 그것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근무하시면서 정말 강도 볼 수 있고 나무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마음을 줄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바빠도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을 열고 그 밖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그대로 주의 집중해서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생명감과 활력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완전한 집중 상태를 그 수행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계속 수행이 되면은 이제 한 의식의 상태로 계속 몰입해가서 또 좀 더 깊은 집중의 상태에 들어갈 때 그것을 우리가 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그 명상 수행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은 바로 지금 현재 의식을 머물게 한다는 점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하면서 주어지는 모든 정보에 수용적으로 바뀌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물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때 360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의 나의 습관이
부정적인 방면으로 흔들게 했다면은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미세하게 우리가 지각한다면 그것을 바꾸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지게 되고요. 판단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운명이라는 것도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산다, 더 좋은 사람이 된다, 단지 아, 뭐 화를 내지 말아야 돼, 좋은 행동을 해야 돼,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복잡하고 자신에게 부과되는 짐들이 많은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특히나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본인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만큼 여러분들 귀와 눈을 열어놔야 될 그런 직종에 계신 분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내 마음을 이 현재에 머물러서 마음을 보고 가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보는 그런 이 부처님의 그 정령교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명상 수행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공부하는 곳에 가서 하시더라도 매일매일 30분은 자리에 앉거나 꼭 자리에 앉지 않더라도 그 호흡 수행들 아니면 정해진 수행을 매일매일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람배 옷젖는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꾸준히 그냥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저랑 공부를 하면서 3개월 동안 이제 암거 수행을 했는데 집에서 하는 암거 제가 암거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5분을 못 앉아 있었는데 이분이 하루에 1분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30분, 1시간을 완전 집중 상태에서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수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힘이 생기면은 집중 수행을 하셔서 그 힘을 이제 좀 더 배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 이렇게 가셔도 되고 더 여유가 있으시면은 일주일 정도를 하시면은 그 일주일 내내 하나의 의식에서 계속 몰입해 가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들이 불교 이 방법이 교육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심리치료에도 또 의학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그 활용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정령수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은 치유할 수 있는 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령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이 가르친 대로 하면 되거든요. 네.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은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스승이 가르친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이 수행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